언니 들어오니까는 몸이 외롭나? 마음이 외롭나? 무슨 말씀이세요? 육체적인 이런 거 있잖아. 육체. 이게 불불 끓어오른다. 아직도 언니가 이빨 청춘은 아닌데. 연이 괜히 사람도 없네. 사람 잡어? 환장하네. 한번 더 환장하겠네. 가볼까요? 자, 성만 얘기해봐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놈도 갖고 싶고 저놈도 갖고 싶고 지금 언니 마음에 갈등이 장난이 아닌데 응? 신랑하고 관계가 원활해요? 부부 관계가? 지금은 좀 그래요. 좀 그래? 네. 지금 언니야 딱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금 언니가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이 언니가 뭐밤 없어 다니는 언니가 아닌데도 이게 너무 부글부글 끓어올라. 한 사람 가지고, 양 냄비가 터지게 생겼어, 지금. 표현을 하자면은. 만족이 안 돼. 지금 지금, 보면은 나와요? 나오니까 말씀드리겠죠? 신랑하고의 관계가 지금 안 되다 보니, 한 사람을 또 둬가지고 내가 마음앓이를 하라고 했고, 이게 지금 들킬까 말까 지금 언니가 마음이 조마조마해. 언니가 살면서 사실 그런 걸 좋아하고, 솔직히 밝힌다고 얘기를 안 해, 신랑이? 좀 버겁다, 힘들다, 이 소리 분명히 했을 거야. 굉장히 세거든요, 옥녀. 근데 옥녀면 좋은데 남편이 좀못 받아주지요? 요즘에 좀 그래요. 요즘엔 그래? 네. 근데, 언니가 그렇다고 해서 밖에다 지금 친구를 하나 뒀단 말이야. 응? 안 뒀어요. 이사 주면 분명히 남자가 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그게 보여요?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한번 해봐요.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근데 한 명쯤은 만들고 싶어요. 있는데, 지금. 없다고.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그러면 제자를 가지고 우롱하는 거고, 농락을 하는 거지. 사실은 한명 만나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옆에서 추파는 던지는데 제가 아직은 받아주지는 않아요. 받아주진 않고, 호감은 있고, 넘어갈 것 같고, 마음은 설레는 거잖아. 그럼, 그쵸? 그렇게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니 성격은, 뭐, 쉽게 말하면은, 그걸 뭐 좋아서 이런 걸할수 있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남을 속이고 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버겁고 힘들고, 나중에 이걸로 인한 또 우울감이 있을 수 있고, 가정도 버리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공중에 딱떠 있는 그런 개가 들어와. 시작을 하지 마요, 그냥. 왜 신랑하고 만족이 안 돼? 신랑이 발기부전인 것 같아요. 이제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절 멀리하는 것 같고 그게 버거워서 그런 거야. 하다 보면 그냥 금세 사정해버리고 제가 센 건지 어쩐 건지 아, 좀 그래요. 지금 언니가 아까도 또 얘기했지만 너무 세요. 그러니까 되잖아. 없어 언니는 아니다. 가정주부인데 이게 굉장히 이 여자가 음기 양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벗도니까 남편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언니 만족을 못해. 그럼 밖에 또 현혹되겠지. 누군가의 유혹에. 그럼 남편을 바꿔야 할까요? 허허, 세상에 그렇게 철부지 같은 말이 어딨어요. 응? 몇십 년을 살아온 사람을 남편을 바꾸면 어떡하겠어. 응? 그건 치료를 한번 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 그리고 신랑이 혹시 잠자리 들러거나 하거나 저녁이 되면 자꾸 언니한테 싸움을 안 걸어? 뭐 툴툴거린다든지. 버거워서 그런데 지금 난 내가 봤을 땐. 싸움 그렇게 걸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자려고 하거나 저녁에 그러면 뭔지 그러니까 나 몰라 하는 식으로 있잖아. 저녁이 두렵다 이 신랑이. 언니 신랑이 밤이 두려워. 속마음을 얘기해 주니까 너무 황당해요? 응? 제가 버거워서 그랬구나. 버거워, 지금. 몸도 지친 데다가, 저녁이면 양귀비처럼 붙어대니까,
언니는 또 좋은 마음에 그런 거지만 신랑은 지금 굉장히 버겁고 이거는 병원에 치료를 좀 한번 받아봐야 돼 신랑하고 자꾸 피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또 싸움까지 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언니가 이제 바람까지 나는 그런 케야 지금 아직은 많이 위험한 단계는 아니니까 신랑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병원을 한번 가는 게 좋겠고 언니가 다른 사람을 안 보는 게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 아, 예. 가정은 깨고 싶지 않아요. 깨고 누구나 싶지 그러겠죠. 않은데, 예. 그런데 나만의 또 쾌락을. 좀, 예, 외로움이 있으니까. 예. 남들은 다 바람, 그러면, 야, 밖에서 한 명 키우지. 너는 왜 안 키우냐 하는데, 저는 남편을 사랑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예. 뭐, 법이 옳지 않는 그거죠. 배우자를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대의 입장에 섰을 때, 내 남편이 그랬어. 아, 알게 됐어. 네. 그럼 본인 분해서 살겠어요? 전 못 살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고, 언니가 그런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야. 그거를 막자고 여기 점을 보러 온 거거든요. 네. 그 사람 언니가 지금 설리는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 지금 남자가 지금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어서. 아까부터 물어본 건데, 지금 언니가 마음이 이렇다 저랬다 하는 거거든. 처음부터 씨를 생기게 하지 마세요. 꺼버려야 돼. 그 씨앗을 쉽게 말하면 언니가 왔다 가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씨앗을 키워버리게 되면 언니 승질에 언니가 죽어버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니요. 응? 결혼 생활이고 다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얘기하는 거거든. 언니가 올해 아홉 수왕에 사실 운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 망신도 들어와 있고. 신랑을 한번 설득을 시켜서 네. 좋은 걸로 해서 신랑 많이 사랑하시잖아. 근데 네, 육체적인 것 때문에 지금 만족을 못하고 신랑하고 또 이런 말하기가 서로 커플들마다 좀 틀리거든요. 부부들마다. 참 난처해요. 이런 문제는. 그렇지. 네. 얘기를 해서 푸는 부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애들 많이 들어오는데 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일시적인 걸로 인해서 잘못하면은 내가 큰 망신에 들고 네. 또 신랑도 고지식한 신랑이야. 절대로 어느 누구나 뭐 야 이해할게 이런 사람들 많이 없거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네. 응? 불같은 이 냄비를 식혀야지 살 거 아니오. 맞아요. 환장하네. 환장하겠어요. 저도 너무 밤마다 허벅지를 찌를 수도 없고. 아 참 안타깝다. 맞아요. 신랑하고 신랑이 지금 일쪽이 좀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당연히 몸도 올로 이렇게 꽂히질 못하는 거야. 내가 마음이 편해야 잠자는 것도 편하잖아요. 먹는 것도 좀 편하고.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데다가 언니는 반대로 젖달라고 애기같이 그러니 신랑이 진짜 솔직히 12시까지 갔던 게 6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도 친정엄마가 나한테 잘하라고 보신탕도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영양탕 엄청 잘해줘요. 장어집도 내려다주고.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먹다 보면 효과 있겠지. 좀 시간을 갖고 가셔. 아셨지? 네. 알겠습니다.